매진남 노방종 2일차 오늘 먼츠는 일어나서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해치 시간 끝나기 전까지 ISFP 먼츠는 시간을 끄는 모습입니다. 아티팩트 39레벨을 찍은 먼츠는 아티팩트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버프를 받는군요. 캐릭별로 이렇게 8캐릭터를 마무리 해주고요. 우리 리부트 먼테비 어빌리티도 해주었는데 못 뽑았습니다. 나중에 보공을 뽑았습니다. 오늘은 엠버 캐릭터부터 보스를 해주었습니다. 웨폰 버프 D레벨이 나왔고 4레벨 가격은 11억이었지만 1레벨 8만원이어서 안 팔았습니다. 해시 이동행님의 자석펜 13개를 캐릭별로 몰아주었습니다. 자기 안 돼 있어서 후백공 시원하게 투자해 주었고요. 공격력 34를 만들었습니다. 리부트 섀도우도 보스를 해주었습니다. 보상은 에스텔라가 리부트의 끝이었습니다. 데몬 슬레이어는 239레벨에서 아티팩트 오류 보상을 받았어. EXP도 몰아주었습니다. 245렙까지 달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엠버 카링도 해주었고요. 리부트 섀도우 카린 칼로스 세렌도 해주었습니다. 엠볼렘도 나왔더군요. 이렇게 2일차가 지나갑니다.